네, 보신 것처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점점 수도권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입니다. 문정진 기자. 네, 성남시 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졌고 바람이 거셉니다. 경기도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잠시 뒤 퇴근 시간대부터는 태풍이 경기 남부 지역까지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탄천 정자교는 지난 4월 빗속에 보행로가 통제돼 사상자가 나온 곳입니다. 끊어진 난간과 구조물이 아직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자교 외에도 탄천다리 16곳 보행로가 철거 후 재정비 대상이어서 태풍 소식에 지금 걱정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새벽부터 정자교 옆에 탄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하천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유속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수도권을 바로 통과하는 게 이례적인 만큼 경기도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위험한 다리,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전면 통제했고 지하차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학교 일부도 지금 학사 일정 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방학이 아닌 808개 학교 중 13.7%인 111개 학교가 지금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했습니다. 오늘날 3시 기준 태풍과 관련해 경기도에 접수된 특별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점차 접근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수도권에 현재 늦게까지 강한 비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탄천에서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네, 다음은 인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네,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이 다가오면서 인천도 긴장감이 높아질 텐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바람과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면서 빗방울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 있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 인천항에는 수십 척의 고기잡이배들이 일찌감치 피항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인천 앞바다 풍속은 최대 초속 14m, 파도는 2.5에서 4.5m까지 이렇습니다. 인천은 오늘 저녁 9시를 전후로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조기와 겹치지는 않지만 만조 시각이 오늘 자정인 점을 감안하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천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4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 운항이 내일까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인천공항은 항공기 145편 운항이 취소됐는데 태풍 상황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오후 3시 기준 5건이 접수됐습니다. 서구 원창동에서는 공장 구조물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를 마쳤고 남동구 간석동에선 일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인천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산책로와 해수욕장 등을 전체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나 지하차도가 통제된 곳은 없습니다. 태풍으로 인천에선 932개 학교 가운데 57개 학교의 학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휴업 3개 교, 단축 수업 34개 교, 원격 수업 17개 교 등입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